저는 2017년 12월이죠. 정확하게는 20일 날입니다. 미국은 4개월 후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겠죠. 공화당 후보죠. 트럼프. 이 사람은 막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이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니라는 거예요. Eye to eye. 눈에는 눈. 이거라는 겁니다. 딱 와닿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 성경 구절이 자기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죠. 지금 미국이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는 그러한 동네북과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는 그러한 나라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당한 만큼, 손해를 끼친 만큼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거기에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원래 이 성경 구절은 보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수천 년 전인 구약 시대에 무법의 시대입니다. 힘의 논리가 그렇게 세상을 끌어가고 있던 사회 구조가 아닙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지요. 이런 구약 시대에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자기 궤변의 도구로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거론을 해도 누가 그 말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 행동과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종종 더 많은 민족에게서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관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심지어 이 나라에서도 물론 과거의 일이죠. 수백 년 전 학봉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님의 미라가 수백 년 후인 얼마 전에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아닙니까? 인민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시신은 지금도 매년마다 그 방부 처리해서 그대로 시신을 관리하는 일에 20억 원의 돈이 거기에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사후세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후세계로 가지만 그러나 일정의 기간이 지나면 그 영혼이 다시 시신으로 돌아와 살아나게 된다. 자, 이를 위해서는 시신이 있어야죠. 썩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존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와 뭐 안구와 장기 같은 이러한 부분을 적출을 해낸 다음에 몸 전체를 방부 처리하는 이 미라로, 머미, 이 미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것 없는 빈천한 계층들은 이런 거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은 사후 세계와 또 다시 살아났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방부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종들까지도 함께 무덤에 순장시켜버렸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가 무엇입니까? 왕들의 무덤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 왜입니까? 돈 많고 힘 있고 권력이 넘쳐나니 나도 이제는 애굽의 최상류층이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내 아버지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교에 빠져서 그들의 사후관에 물든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4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비록 지금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언약을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혔습니다. 이삭이 묻혔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언약의 땅에 나도 묻혀야 된다. 나 거기에 묻어달라.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거리상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그게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 수십 일이 걸립니다. 태양은 이글이글 내려쬐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가다가는 당연히 시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 미라로 만들어지길 원했던 겁니다. 최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려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렇게 요셉이 의사에게 시신의 방부 처리를 명령하는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시켜 지금 불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때 되면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러다가 우리 역시도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이 시대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비록 살아가는 모습은 같다 할지라도 세상과 우리들 성도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영달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액을 쾌척하여 기부하고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참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휴머니즘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귀한 분들입니다. 아니 대단한 분들이죠. 존경해 맞지 않아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휴머니즘. 이건 사람에 대해서인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왜 먹고 마십니까?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도가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일터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성도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웁니까?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녀의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대적인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위하여 성도의 일생은 움직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불렀어요. 그 똑같은 마이크가 대한민국 전국에 정말 수천 수만 곳의 노래방에 그 똑같은 기종의 마이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노래방에서 붙잡고 부르는 그 마이크는 일신상의 유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고 그것으로 찬양한다. 여러분 그 순간 이 마이크는 그 목적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집필과 강연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때 골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골프에 탁 그린에 나가서 쭉쭉 뻗어 날아가는 공을 보면 샤나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그 재미, 그래가지고 그냥 골프에 그냥 이분이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골프장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 목사가요 여러분, 취미생활의 어느 이상으로 빠져들어가면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바둑에 취미를 두셨어요. 너무 빠져들어갔습니다. 설교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 머리만 보면 저게 바둑알이에요. 까만 머리는 까만 바둑알, 흰 머리는 흰 바둑알.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바둑판을 쪼개버렸다는 겁니다. 울면서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골프에 그냥 미쳐가지고 계속 골프장 왔다 갔다 갔다. 시간 없죠. 영성 무너지죠. 이거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노연하지를 못하는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너 그 골프채 다른 아무개 목사 갖다 줘라.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갖다 줬답니다. 정말 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명령하시니 순종해야죠. 그렇게 골프를 끊은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이제는 골프가 싹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1년만 지났을 때쯤 어느 예수 잘 믿는 프로 골프 선수 지인이 이 목사님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값비싼 골프 도구를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골프 도구를. 그러려니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골프채를 목사님을 드리랍니다. 그러면서 그 세트를 주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골프채를 다시 받아들고는 주님 앞에 혼란에 가득 차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갖고 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시더래요. 골프채 갖고 뭐하긴 뭐하냐? 골프 쳐라. 하나님, 1년만 전에는 저보러 골프 치지 말라고 다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때는 네가 안 됐을 때고 지금은 될 때야. 지금은 즐겨도 되는 그런 때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골프장에 나가는데 마음이 이젠 정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중독성 골프가 아니라 정말 쉼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 목회와 사역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는 휴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프를 통해 쉼과 회복을 주님이 주시고 좋은 교제의 만남을 주시는데 또 정말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세운 선교단체 지난 3년 동안 선교비로 쾌척된 300만 달러, 30억 원 넘는 돈이 누구로부터 헌금이 된 거냐? 그 골프장에서 함께 좋은 만남을 가지고 사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좋은 만남의 사람들로부터 헌금 받은 돈이 이 사역에 불듯 그렇게 모금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그 일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나의 재미와 나의 쾌락과 나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사업을 해도 나, 내 가족, 나의 앞날과 미래 이것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내가 세계 선교를 향한 주님의 일정 부분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사역하고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행해도 여러분 이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치를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왜 한국 사회가 정치에 대해서 유독 실망을 넘어 절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입신양명, 권력 중독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위기의 때에 애굽과 주변국 전체를 살린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 이런 사명 감당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 대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심지어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오리다.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이다. 그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분들이 한국교회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 같은 목사들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며 착각하는 이 목사들이 제일 문제예요. 탐심 가득 차 있고 욕심에 쩌들어서 여기저기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이 목사들이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목회를 왜 하는가? 자괴감에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사명을 위해서 이게 목회를 하는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먹사 노릇하는 건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정말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정말 자신 없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진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보면 예전에 어땠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많았어요. 정말 나를 던져 교회를 살리는 충성된 장로님들, 존경스러운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던 분들이 보석 같은 그러한 직분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경우에 직분이 자기 과시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직분 나에게 당연하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직분에 탈락이 되면 시험에 팍 들어버리고 교회 떠난다 하고
조용히 떠나면 문제가 아닌데 교회를 흔들며 시끄럽게 굴는 그러한 일까지도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이게 뭐 세상의 직위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헌신이고 직분은 책임이고 직분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저울에 달릴 심판의 대상이 바로 직분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를 살리려고 교회를 죽이는 일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세일즈를 위해서 교회 직분을 이걸 이용하기도 해요. 명함에 무슨 무슨 교회 장로 그거 믿고 해봤는데 이게 뒤통수 치면서 속이는 짓 하고, 저는 아예 그 명함에 뭐 그런 거 교회 직분 적어놓은 분들은 아예 마음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제껴놓고 있어요. 요즘에는 못 믿겠다. 오죽 품질에 문제가 많고 그거 자신이 없으면 교회 직분 그거 내놓고 그걸로 덮어버리려고 하는가. 또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명함에 직분 새겼나?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발 잘못된 직분관으로 주님이 정말 주신 귀한 직분 잘못 활용하는 사람 없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이. 이 세상에 우리가 발디디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우리 직장 가지고 우리 사업하고 자녀 낳고 우리 다 결혼 생활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목적마저도 구분되지 않는 삶,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주님을 위한 목적, 교회를 살리는 목적, 사명 감당을 위한 목적,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 부분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준비합니다. 허락을 받아야지요. 상급자에게, 바로에게 전갈을 넣습니다. 4절에서 6절 보세요.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번에 여러분,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현직 검사장 한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게임 업체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구속됐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가 대학교 때부터 절친이라는 거죠. 절친. 그러나 대한민국 검사 이 타이틀 때문에 이 사장님, 지금 뭐 회장님이죠, 이분은 보험용으로 그걸 줬다는 겁니다. 보험용으로. 그 액수가 100억이 넘습니다. 이 권력의 힘이죠. 요셉은 권력자입니다. 애굽의 넘버2입니다. 그 앞에 다 고개를 조아립니다. 7년 대흉년에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대흉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를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요셉 기고만장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자신을 낮춥니다. 상급자에게 너무나 정중합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예법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의복을 단장하고 수염을 깨끗하게 밀고 최상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상중이에요. 아버지 상중입니다. 수염을 깎지를 못합니다. 굵은 배옷을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대로 입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시켜 자기의 뜻을 바로에게 조심스럽게 규례를 따라 전해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가 허락하지요.
6절에서 7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갈 사람 다 갔다는 거예요. 궁전의 모든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 하나 남김없이 다 가나안 장례 행렬로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병거와 기병이 심히 큰 때로 함께 갔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야곱, 이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를 거의 준 국장으로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의미죠. 또한 요셉은 애굽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아직 흉년이 몇 년도 남았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보내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요셉쯤 됐으면 모든 행정 처리와 곡물 수송과 분배와 운반과 모든 것들을 무리 없이 그가 다녀올 수십 일 동안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요셉은 준비시켜 놨을 거야. 신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상사와 주변인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45장 16절에서도 처음에 바로의 왕궁에 요셉의 형들이 도착했다, 이 소식이 들릴 때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은연 중에 자기 권세나 뽐내고 다른 여타 신하들에 대해서 니들은 뭐 B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하고 내가 최고야, 왕에게도 자기가 지금 실권 쥐고 있고 나라 살린 뭐 구국 공신이라고 그렇게 떠들이고 있었다면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절대 신뢰와 흐뭇함의 대상을 그렇게 삼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형들이 대초 도착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대뜸 나온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이고 우리 먹기도 힘든데 무슨 저 산거지 다 된 녀석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가야 될 곡물 뺏어가나,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배울 또 다른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영성은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문에서요,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빅데이터로 한국인이 가장 불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분석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요. 한국인이 가장 불신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니 좋은 것 같아요. 꼭. 남편입니다. 남편이 제일 불신의 대상이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참 이거 안타까운. 2위는 친구예요. 친구. 불신의 대상. 4위는 누구냐? 엄마입니다. 엄마. 6위 의사. 7위 아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믿어야 될 대상들. 남편, 엄마, 의사, 친구 뭐 이런 대상들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일상의 삶에서 부대끼며 살아보니 전혀 신뢰의 존재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아름다운 이름, 남편이라고 하는 무한신뢰의 대상, 이건 시의 세계에서나 있고 과거에나 있었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미 증발해버렸다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진짜 모습도 일터와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사울 왕이 다윗이 왕위를 빼앗을 것 아니냐, 사람들이 저렇게 다윗을 골리앗 죽였다고 환호하는데 계속 대적 노릇하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수 삼고. 그때 사울의 아들인 차기 왕권을 거머쥐어야 될 요나단이 다윗을 못 죽이게 하면서 어떤 평가를 다윗에게 내립니까? 사무엘상 19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원수의 아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원수죠. 원수 중에 원수죠. 로마의 백부장.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소 띈 모습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좋아 평가하든지,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 진짜 좋아. 여러분, 거기에서 이 주일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나머지 6일 동안 진정한 영성은 그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나머지 6일 동안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가 배운 바 말씀을 어떻게 실천 적용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나의 진정한 영성이 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 안에 뭐 하여튼 찌꺼기들이 널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직장과 사업의 현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처음 올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집에 돌아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지경이었죠. 그러나 일단 다시 집에 돌아오셔서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 죽음의 극심한 고통의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그 안위를 책임져 달라고 말했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나무 패고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수평 맞추고 나무 의자 부러진 거 고치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나무 의자나 탁자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문 앞에다가 세일자 딱 붙여놓고는 손님 들어오니까 값을 이만큼 높여 부른 다음에 여기서 30% 해줄게요. 이딴 식으로 손님 속여먹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유리 창업주 고 최태섭 회장, 이분은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공부하며 기독교 신앙에 그는 몰입을 했습니다. 젊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한창 돈을 잘 벌고 있는데 6.25가 터졌습니다. 다 피난 가고
돈 될 거는 다 챙겨가지고 다들 웬 떡이냐? 은행도 이제 잿더미가 되고 다 망했는데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피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이 최태섭 회장 은행을 찾아갑니다. 다 떠나고 직원 하나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나 돈 갚으러 왔습니다. 미친 사람 쳐다보듯 보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있나 이 사람? 다 떠났는데. 아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빚을 갚는다 그래? 우리 장부도 없어요 이제 다. 그냥 가셔도 돼요. 아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빚 갚겠습니다. 여기서 나 융자받아 돈 벌어서 부자가 됐으니 갚겠습니다. 그대로 다 갚고는 은행 도장도 다 사라졌으니까 이 직원이 자기가 사인을 해줬어요. 그 영수증 받아가지고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새롭게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하는 잘하는 분들은 그 돈의 흐름, 뭐 하면 돈 벌겠다가 눈에 보이나 봐요. 아,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담보물이 없는 겁니다. 전쟁 중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생각난 게 아, 그 영수증. 그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내밀었더니 그 영수증이 그 영수증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는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었군요. 우리 은행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당신이 되셨습니다. 전쟁 중에 다 도망가고 다 돈 떼어먹으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찾아와서 안 갚아도 될 돈 갚은 당신, 당신은 우리 은행가의 전설입니다. 그러더니 이 최태소 회장을 은행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얘기를 해주니 은행장이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융자 필요 없, 담보물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라면, 그리고 도장을 꽉 찍어서 흔쾌히 융자를 받고 그 돈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고 한국 유리를 대한민국 굴지의 유리회사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한 주간 동안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일터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지난달 제가 차 사고를 냈습니다. 새벽에 교회 오다가 택시를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 택시기사 은행에 입원, 은행이 입원이 아니라 은행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갔어요. 그 문병을 가가지고 지하 그 은행이 저기 하여튼 저 시흥 쪽에 있는데 그냥 어찌나 주차장이 힘든지 내려가고 또 내려갔는데도 하여튼 막다른 골목까지 갔어요. 그런데 차를 딱 몇 대 될 때가 있어서 되려고 했지만 그 각도가 안 맞는 겁니다. 참 애매한 각도예요. 뒤로 이렇게 보통 넣지 않습니까? 그 안 되는 각도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 그냥 한 5분 정도면 되니까 딱 대고 나왔다가 앞으로 대고 그리고 나서 빨리 인사드리고 위로하고 나서 다시 내려와야지. 딱 됐는데 갑자기 그 지하 주차장 관리하신 아저씨가 튀어나오시더니 대기 전까지 제가 그냥 막 고민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결국 안 돼가지고 앞으로 되는데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다 되니까 그째서야 튀어나오더니 막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에? 당신 뭔데 내가 이런 질서를 세웠는데 왜 내 질서를 지금 깨버리고 그렇게 앞으로 되느냐?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 지하주차장에서 생활하시면서 쌓이고 눌린 것을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푸는 그러한 쾌감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딱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뒤로 이게 도저히 각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니라는 겁니다. 뒤로 반드시 되라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큰 차도 되는데 왜 당신 못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옆에 차들이 없을 때 문제지 각도가 안 되는데. 안 된다. 되라. 안 됩니다. 되라. 이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드디어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하주차장에서 이 주차관리 아저씨하고 철야기도 때보다도 더 큰 소리로 소리소리 지르면서 어찌나
싸워댔는지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길요나, 너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비참하던지요.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영성을 유지한다? 아니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요셉에게 동행해 주셔서 형통을 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굳건한 영성의 사람들로 점점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요셉 시리즈의 주제가인데요, 한동안 우리가 안 불렀었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친다면 큰 문제겠죠.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똑같은 결말까지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되겠죠. 우리의 영성은 내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요셉처럼 일터의 현장, 인간관계의 현장 속에서 그 부딪힘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로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요셉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주여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